아이두 팀의 탈락자는 단 한 명입니다. 탈락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아이두 팀의 탈락자는 서연입니다. 아이두 팀의 보라, 엘리, 연희, 조아, 주리, 지우 씨는 세미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요. 서연 씨는 더 이상 퀸덤 퍼즐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씨 퀸덤 퍼즐과 함께 했던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많은 추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약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퀸덤 퍼즐 와서 처음 하는 것들 투성이었고, 가장 신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서 이 모든 정말 엄청난 경험들을 지금 언니들, 동생들, 친구야, 너무 고마웠고 너무 잊을 수 없을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트리플 S 윤서연으로서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평가단 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팬분들 다 너무 감사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생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트리플S 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락한 멤버들은 제자리에, 나머지 멤버들은 세미파이널 진출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데뷔 70일에 첫 촬영을 했었죠. 오늘 기준으로 벌써 162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의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만큼 찬란한 봄을 지나서 뜨거운 여름까지 쉼없이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의 모든 계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미파이널 진출 멤버와 탈락 멤버를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즐링 팀의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퍼즐링 팀의 첫 번째 탈락자는 체린입니다. 다음 탈락자를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퍼즐링 팀의 두 번째 탈락자는 주희입니다. 퍼즐링 팀의 리나, 미루, 수윤, 수진, 우연, 지원 씨는 세미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요. 체린, 주희씨는 더 이상 퀸덤 퍼즐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체린씨 먼저 퀸덤 퍼즐이 본인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체리블렛 체린입니다. 우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은데 퀸덤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동료분들과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움이 많았던 그런 추억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체리블렛으로 돌아가서 저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희 씨. 네, 퀸덤 퍼즐과는 헤어지게 됐지만 다른 곳에서 또 이제 주희 씨의 활동을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퀸덤 퍼즐을 하면서 정말 매 무대가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데뷔한 지 올해면 7년이 되는데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팬분들이나 무대들이 이번 퀸덤 퍼즐을 하면서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네, 멤버들 고마워요. 자, 탈락한 멤버들은 제자리에,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세미파이널 진출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올라운더 배틀에서 반전 매력을 보여줬던 체린 씨, 앞으로도 멋진 무대 펼치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주희 씨는 홀로서기의 시작을 퀸덤 퍼즐과 함께 했었죠.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퀸덤 퍼즐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써내려갈 모든 날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출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탈락자는 상아입니다. 총 5명의 탈락자 중 4명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탈락자를 호명하겠습니다. 26명의 멤버 중 오늘의 마지막 탈락자는 소은입니다. 아이디제이 팀의 도화 파이 씨는 세미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요. 소은 씨는 더 이상 퀸덤 퍼즐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은 씨, 네, 아쉽게도 퀸덤 퍼즐 떠나게 되었는데요. 네. 다른 곳에서도 또 멋진 모습 볼 수 있겠죠? 네. 퀸덤 퍼즐 말고 위클리 소은으로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좀 두려움을 좀 많이 안고서 퀸덤 퍼즐을 시작했었는데 동료분들과 무대하면서 연습하면서 따뜻한 애정도 정말 많이 느꼈고 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
하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아 씨. 네. 네.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어가지고 네,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하의 퀸덤 퍼즐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또 라이썸 상하로서 보여드릴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한테 퀸덤 퍼즐은 첫 서바이벌이기도 했고 저에겐 되게 큰 도전이었는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동료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잊지 못할 무대들을 많이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무대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털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숙소에서 보고 있을 주연이, 초원이, 나영이, 희나, 유정이, 우리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해보자. 언니가 갈게. 기다려. 네. 자, 탈락한 멤버들은 제자리에, 나머지 멤버들은 세미파이널 진출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소은 씨, 리믹스 배틀 올리원 무대에서 KC와의 케미가 돋보였죠. 많은 시청자들이 레전드라고 꼽을 만큼 인상 깊었던 무대였는데요. 네, 상아 씨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표현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던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도록 할게요.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반짝이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항상 빛이 나는 순간만 가득하길 퀸덤 퍼즐이 바라겠습니다. 조합 투표 중간 결과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탈락한 5명의 멤버들, 서연, 채린, 주희, 상아, 소은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5명의 멤버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텐데요. 무대 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파이널에 진출한